엔화가 강세가 되려면 달러엔이 내려오려면 뭐 시나리오로 보면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국 최고의 트레이더 김준성 전 리먼 브라더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적시에 나오셨습니다. 아주 지금 외환시장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BOJ에서 개입을 했겠죠. 네. BOJ가 무슨 개입을 하고 뭐 한국 돈으로 수십조 원을 갖다 쏟아부어도 네.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우상향하는 환율, 즉 엔화 네. 약세. 네. 이건 고정값이고 계속 투기 세력들은 계속 위로만 올리는 네. 거였고, 그래서 방법이 없다. 갑자기 미국 금리 떨어져서 달러가 약세가 되자 그 틈을 이용해서 갖다 퍼부었어요. 그럼요. 진짜 수직 낙하를 시키고 올라오려니까 한 번 더 시키고 또 올라오니까 또 한 번 시켜요. 네, 세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난 주말에만 뭐 지금 뭐 4~5조 엔 뭐 네. 이상 썼을 것이다. 주말 첫 번째 게 3.5조 네. 엔이라 그러고요. 그 두 네. 번째 세 번째는 아직 모르고 네. 그 물량은 월말에 가면 네. 발표를 해요. 네. 뭐 발표를 하니까 네. 이번 달 말에 가면 이제 알고 3.5조라고 안 거는 네. 그게 매일매일 BOJ 어카운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거하고 엮여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 네. 평소에 안 게 확 움직이니까 네. 항상 추측을 하는데 죽여주게 맞아요. 아. 네, 뭐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네. 첫 번째 거, 네. 그 시간이 아시겠지만 미국 시간으로 네. 11일 날 아침 8시 반에 CPI 나오자마자 네, 네. 떨어지고 있을 때 네, 걷다 퍼붓고, 네. 그리고 저녁 7시인가 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녁 7시 아, 그 다음 날 건 아마 BOJ 닫은 다음이니까 못 봤을 거고 네. 아마 컷오프가 오후 시간일 테니까 첫 번째 게 3.5조 엔이다. 네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한국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은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굉장한 돈을 퍼부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퍼부었고 이게 지난번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160달러까지 그대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 번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다시 한번 그냥 복습을 한번 해보면 네. 개입을 22년 10월에 했거든요. 그때 네.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올라갈 때 한번 하고 위에서 한번 하고 내려올 때 한번 했는데 이게 두 번째 개입이 제일 컸어요. 네. 그게 152엔에서 한 거거든요. 그게 유명한 152 레벨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엔 이상 이제 뺐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이자율이 약세가 되면서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개입이 아주 효과가 좋은 거죠. 오를 때 탁 레벨에서 해주고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가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와서 금년 초에 4월 29일 날, 네네. 일본 휴일 날. 맞아요. 휴일 날. 휴일 날. 저번에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할 때는 이제 어떤 느낌이 좀 있었냐면, 아, 일본이 조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팔아도 잘 안 내려갈 것 그러니까 같아. 허를 찌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네. 효과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일본 휴일이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월요일 날 했는데, 그때 160에서 했거든요. 네. 빠지긴 했어요. 근데 네. 한 많이 안 빠지고 한 3.5엔, 4엔 정도 빠지고 한 번 더 했어요. 두 네. 번에 두 번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다 올라왔죠. 그렇죠. 금방 올라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것도 나중에 발표된 거 보면 9.5조 엔 정도. 두 번째 그러니까 2022년 것도 9.5조 엔. 네. 요번 것 그 4월 달 것도 9.5조 엔 했어요. 네. 그 앞엔 세 번, 요번엔 두 번 했고 요번에는 지금 금액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레벨은 162에 했고 161.80인가 해가지고 네. 쭉 내려서 157.40까지 내렸어요. 그러면 네. 보통 그 정도는 항상 타겟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리고 그게 다시 157.40 가던 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159.80인가 가니까 네. 이제 뭐 무조건 더 팔아야죠. 그래서 뉴욕 저녁에 한번 팔아서 다시 157.70인가 내려놓고 네. 네. 그게 다시 올라와서 158 뭐 후반으로 가니까 네. 뉴욕 아침에 한 번 더 때려서 네. 157.40까지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한 가지 힌트는 아 158보다 아래에다가 일단 만들라고
노력은 하는구나. 요번 네. 개입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건 있었고 지금 다시 158점 한 2030 되네요. 네. 다시 올라오니까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갈 때 추가적 개입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일본의 개입이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데 22년 개입은 그 날짜 차이가 꽤 있어요. 4월 달은 연달아서 이틀 했지만 네. 근데 연달아서 이틀 둘 다 굉장히 큰 금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11일 날 저녁하고 12일 날 아침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가면 팔로우업으로 또 할 수도 뭐 있는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요번 개입이 159점 후반대 158점 후반대니까 고 레벨에 가면 나오나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BOJ가 신경을 엄청 써요. 사람의 심리를 진짜 건드리잖아요. 네네. 제가 벌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58.80에 나왔는데 또 나올래나? 그러면 그 동네 가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 매수를 하려고 하는 트레이더들 걱정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레벨에 가면 여기서 또 나오나?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는 건데 잘해요.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잘할 수밖에 잘해야 되냐. 펀더멘탈을 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네. 힘든 거죠. 펀더멘탈을 안 건드리고 어떻게 해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도. 여기서 펀더멘탈이라는 건 금리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엔화가 강세가 되려면 달러엔이 내려오려면 뭐 시나리오로 보면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하고 관계없이 달러가 그냥 약세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리. 그럼 뭐 따라갈 테니까. 그렇게 되려면 미국의 장기 이자율이 내려와야 돼요. 네. 실질 이자율이. 그런데 미국 10년짜리 이자율과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은 거의 자로 그은 듯이 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실질 금리가 내려오면 아무래도 약세가 되거든요. 네.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환율이라는 건 두 통화의 가치인데 미국 이자율 내리는데 다른 나라도 따라 내리거나 먼저 내리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네, 네, 네. 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고요. 한번 그려보면. 네네. 그리고 제 느낌에는 달러 이자율이 아무래도 약하면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네. 달러가 좀 약세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 같은 인터벤션. BOJ는 사실 재정정책 뭐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벤션이 유일한, 뭐 거의 유일한 이제까지의 그거였거든요.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벤션이 요번처럼 있고 또 팔로우업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네. 그렇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일본이 이자율을 올려야죠.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일본의 니케이는 뭐 올타임 하이잖아요. 그렇죠. 4만 포인트가 넘었으니까. 네. 그런데 GDP 그로스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직도 경기가 괴롭거든요. 네네. 경기가 괴롭고 물가는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다 수입물가 때문에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 아직도 이자율을 안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쓰든지 안 올려보려고 미루고 있는데 요번에도 네. 예를 들어서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엔이 조금만 내려만 가주면 그 부담이 좀 줄잖아요. 네네. 이번에 꼭 올려야 되는 부담이. 그게 지금 7월 30일하고 31일이거든요. BOJ 그렇죠? 미팅이. 네. 그게 저번에 BOJ 미팅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래 그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하게 돼 있는데 나 안 해. 다음 달에 할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건 진짜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꼭 네.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뒤로 미루려고 하는데 네. 안 미뤄지니까 이 세 번째 게 사실 관건인데 지금 네. 문제는 7월 30일까지 아직도 2주도 넘게 남았어요. 네. 그동안이 문제인 거죠. 뭐 BOJ가 이제까지 스탠스로 계속 저런 식으로 미직미직하면 달러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달러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현재 분위기는 아예 고정적으로 엔화가 약세 방향으로 그렇죠. 가는 게 고정돼 있다. 지금. 거의 고정돼 있죠. 근데 네. 달러가 약간 1번 달러가 전체적으로 내려와도 안 내려갈지도 몰라요. 뭐 달러가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해도 유로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뭐 이래도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안 움직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 따로 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커런시거든요. 금년에. 그러니까 네. 지금 달러 엔을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으로 사실 보는 게
맞는데 예전에는 달러엔 거래량이 유로 달러보다 더 많아요. 네. 사실은 유로 달러가 훨씬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엔이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알려진 걸로는 7.5 조 달러가 하루에 거래된다거든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네네. 7.5 달러가 하루에 거래되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네. 그 커런시고 달러 엔의 움직임이 전체 달러의 그 레벨을 정했는데 네. 지금은 일본의 고유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달러 엔의 움직임이 달러의 전체적인 외환시장의 움직임하고는 좀 분리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1번, 2번, 3번 얘기를 드렸지만 달러가 이자율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약세로 간다 그래도 네. 1번이 계속 배를 째면 나 이자를 안 올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제 환율은 이제 상대적인 가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자율이 그 환율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얘기를 저도 드렸더니 그 근거가 뭐냐 근거를 대라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통화들은 몰라도 달러 통화는 금리가 가장 그 환율을 결정하는데 달러 지수 결정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그냥 네. 크게 보면은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면 결국 환율은 실물 시장에 관련된 거, 자본 시장에 관련된 두 가지 흐름인데 네. 실물은 뭐 쉽게 얘기하면 수출 수입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쪽은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자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왜 수출보다도 이쪽이 더 시끄럽게 되고 왜 이자율 차이만 보고 있냐면 이자율 차이 또는 달러의 절대적인 레벨만 보고 있냐면 그동안 2, 3년 동안 달러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보통은 아주 오랜 기간 달러 이자율이 이머징 마켓 이자율보다 낮지요. 그렇죠. 예, 달러가 아무래도 뭐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경제 성장을 좀 조금씩 하고 이머징 마켓은 더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성장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자율도 좀 높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 게 보통 우리의 느낌인데 최근에 달러 이자율을 뭐 2년 사이에 5%를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경기가 나빠서 못 쫓아갔잖아요. 네네. 사실 쫓아가고 싶으나 쫓아가질 못한 거죠. 네. 미국보다 경기가 나쁘니까.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이자율 차이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자율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자율을 내릴 거는 확실하잖아요. 네. 과연 폭과 그 시간의 문제지. 그렇다고 보면 다른 나라도 따라 내리기 때문에 지금은 더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거는 이자율 차이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도 먼저 내릴 수도 있고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내릴 수도 있고 후행적으로 내릴 수도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미국이 언제 내릴 거야 하는 눈치 보는 거 더하기 자기네 국내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당분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각국과 미국 이자율의 차이는 사실 미국을 제외한 각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포커스는 그냥 단순하게 달러의 이자율. 그런데 하루짜리 페드 펀드가 아니라 이제 10년짜리 이자율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짜리 이자율의 움직임과 달러의 움직임이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달러 약세가 이제 저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 통화권에서 말씀하실 때는 일본은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그게 효과가 바로 나오기가 너무 애매한 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적자 너무 많고 네. 채권 발행도 계속 꾸준히 너무 많고 네. 금리도 너무 낮아요. 네. 낮아요. 그러니까 통화가 정상적이면 이런 정도는 기축국 아니고는 물론 준 기축국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준 기축국이니까 지금까지 버텼지. 그럼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들이 눈치를 깐 거죠. 니네가 준 기축국이긴 하지만 너무 돈을 많이 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 물이 위에서 내리듯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통화는 약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관련돼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조금 하나 이해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네. 아주 단순하게 숫자를 아주 그냥 러플리하게 얘기하면 일본의 GDP가 4조 달러쯤 됩니다. 네. 네, 우리가 한 2조 달러 2조 달러 정도 좀 안 되죠. 우리가 2조 달러인데 일본이 4조 달러 정도 네네. 돼요. 네네. 그리고 일본의 JGB
국채가 아웃스탠딩이 7조 달러쯤 됩니다. 아. 조금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끝자리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BOJ가 일본의 국채를 전체의 절반 이상을 들고 있어요. 약 4조를 들고 있어요. 3.8조인가 뭐 그래요. 뭐 자주 변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GDP 4조, JGB 7조, 그다음에 4조를 들고 있는 거예요. JGB를.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는 거죠. JGB가 뭐예요? 정부가 발행했던?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갖고 재정으로 쓰겠다는 건데 그거를 중앙은행이 사갖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게 뭐지? 네. 뭡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야, 그냥 돈 찍은 거네. 네, 그렇죠. 뭐 일부 맞는 소리예요. 자국 내에서 부채를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그러니까 부채를 발행했고 은행이 그 부채를 발행해준 그것도 받아준 거니까 사실상 이걸 따지고 보면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는 언제 버블이 무너지냐 보니까 자산시장 규모가 GDP 대비 얼마가 되느냐 네. 그다음 그 자산시장에는 주식과 부동산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대략 한 3.5배, 4배 넘어가면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는 국채를 또 1배 정도의 부채 시장으로 갖고 있는 거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한 게 일본도 미국처럼 또 우리나라처럼 기준금리라는 거를 하긴 하거든요. 네. 최단기 금리를 하고 그게 마이너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네. 개인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0.3. 은행 가면 그러면 은행에 얘기하면 내가 돈 내나요?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네. 개인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관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네. 마이너스 금리를 0.3을 0.2로 바꾼다 그래서 뭐가 변하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거의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낸 아이디어가 YCC, 뭐 항상 얘기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말은 엄청 멋지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채권 사준다는 거예요. 10년짜리 네.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주겠다. 그래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 예. 무제한. 그러니까 레인지를 줘서 0.5에서 1 사이면 무제한으로 사겠다. 어떤 네. 레벨에. 네. 그렇지만 하나를 찍진 않지만 0.5 정도 차이를 주지만 사실 무제한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게 YCC인데 공식적으로는 저번에 YCC를 철폐를 했잖아요. 난 YCC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YCC를 안 한다고 그래서 국채를 안 사지는 않아요. 네. 지금 얘기한 그 4조, 7조, 4조, 9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사야 돼요. 네. 무조건 사는데 그 금액을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가 Fed Fund Rate 움직이듯이 일본은 네.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저번에 한 달에 6조 정도 산다거든요. 이건 엔이에요. 6조 엔을 한 달에 사는데 네. 그거를 5조 엔쯤 내리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5.5조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BOJ가 한 달에 얼마 뭐 시장에서 그거 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힌트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YCC도 공식적으로 안 하고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고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고 그 계획을 6월 달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나 안 해. 7월 달에 하려 이렇게 한 거니까 엄마 이 사람들 봐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제 올릴 생각이 없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달러엔이 그렇게 약해진 거거든요. 네. 지금도 BOJ가 그렇게 팔아도 도티고 팔아도 되티는 게 그렇죠. 다 너네 금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난 못 믿어. 그리고 금리 놔두면 170, 180 가는 거야. 이 시장은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트레이딩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려주는 게 그러니까 이 올해 두 번 내리고 또 추가적으로 많이 내린다 이러면 이제 엔화가 좀 안정될 수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예상보다 금리를 덜 내릴 경우에는 아직도 상방 압박 그러니까 그 환율이 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압박이 있잖아요. 압박이 있죠. 지금 압박이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달러가 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예, 미국 이자율이 지금 뭐 어제 좀 더 올라서도 4.25쯤 하는데 네. 미국 장기 이자율이 조금 그 미국 그 국채에 대한 수급 네. 그다음에 또 트럼프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과도하게 좀 높다 이렇게 좀 저는 느껴요. 가격이? 예, 아 금리가. 금리가 높다. 금리가 좀 네. 높다. 이거보다 좀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미국 국채는 사실
그 텀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10년짜리도. 네. 텀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유동성과 크레딧인데 뭐 유동성과 크레딧이 국채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도 네. 거의 없어요. 10년짜리도 보면. 그래서 텀 프리미엄이라는 걸 딱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제 없다고들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점도표 있는 롱고론이 얼마입니까? 2008이잖아요. 네. 그러면 2년 동안 내려왔다가 2.8로 롱고론 되게 5년 정도를 얘기하지만 2.8로 간다고 보면 4.2는 너무 높죠. 네, 4.2는 너무 높죠. 네. 뭐 3.5가 네.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왜 그러냐면 2.8이 롱고론이 되면 2년짜리는 2.8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8과 4.2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텀 프리미엄도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영향을 좀 받았다. 어떤 영향이냐면 국채의 수급. 지금 미국이 아무래도 좀 재정 쪽에서 좀 함부로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효과도 좀 있었고, 뭐 그 얘기는 조금 다시 이제 따로 네. 미루더라도. 어쨌든 저는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도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뭐 엔화가 뭐 상황이 이렇고 또 원달러는 미국도 있지만 엔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중국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중국도 완전히 뭐 난장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시아 커런시들이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달러의 네. 전체적인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있지만 일본에도 영향을 받고 중국에도 영향을 받는데 중국과 일본은 글로벌한 상황하고 좀 독특한 상황에 있잖아요, 둘 다.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화 트레이딩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연초에 저는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 엔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여기 와서도 네. 너무 낮다고 여기서 그렇죠. 또 뒤집어질 거라고 제가 난리를 쳤잖아요. 저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제가 일본 BOJ가 이렇게 배를 찔진 몰랐어요. 진짜 배를 째도 이렇게까지 배를 째고 네. 제가 금년에 달러엔 개입 나오는 것이다. 근데 네. 개입 레벨 제가 4월 29일 아침에 제 유튜브 하다가 오늘 개입 날 거라고 했어요. 그 개입 나왔잖아요. 네. 제가 엄청 맞췄어요. 달러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달러엔에서 손해 많이 났거든요. 네, 원사이드로 계속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네, 제가 두 번 스탑로스 했어요. 네. 제가 작년 제가 방송 MC 한 다음 MC 할 때는 제가 트레이딩 하나도 안 하다가 MC 끝나고 나서 자꾸 사람들이 너 요즘 뭐 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차라리 내가 돈을 좀 띄워놓고 차라리 내가 산 거를 사고 판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제가 작년 9월부터 했거든요. 제가 주식, 채권 모든 종목에서 다 괜찮은데요. 달러 얘네서만 두 번 스탑로스를 했어요. 네. 크게. 네. 제가 잘못 본 거죠. 혹시라도 제 얘기 듣고 손해 나신 분 있으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제발 믿지 마세요. 제발 믿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 팔랑기고 네. 마음을 항상 하루에도 12번씩 바꾸는 스타일이라 네. 제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트레이더가 있어요. 제 이제 후배 트레이더들 예전에 뽑을 때도 그렇고 소신 있는 트레이더들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소신이 네.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제 말에 현혹돼서 그 손해보신 분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터졌어요. 두 번이나 스타머스 했는데. 사실은 소신을 가졌다 망했던 대규모의 사건이 있었죠. 그 바로 저기 베어링 증권이 몇백 년인가? 그 200년인가의 역사인가요? 그 100년이 넘는 역사의 베어링이 그 한 방에 포지션 잘못 잡아가지고 그 링 리슨이 네. 나간 그 자리에 제가 취직했잖아요. 아 그런 베어링의 홍콩의 딱 에코리 디리버티브 그 자리에 그 사람 나가고 ING가 합병한 다음에 네. 트레이더 뽑았거든요. 아 제가 손 들어가지고 그 자리 들어가시고요. 예, 그때 픽스드 인컴 트레이더 하다가 네. 에코티 해보고 싶다고 어쨌든 네. 뭐 하여간 어쨌든 소신 있는 거는 문제고요. 네. 사실은 링 리슨은 소신보다는 그 개인적인 뭐 말이 안 되는 걸 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소신 있는 건 좋은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반성을 좀 해봤어요. 반성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복귀를 하고. 네. 아 내가 달러엔을 굉장히 잘 맞췄는데 왜 터졌냐 그랬더니 첫 번째 잘못은 첫 번째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원엔 850레벨에 탁 들어간 거 개입 나오기 직전에 또 들어가고 네. 그리고 좋아졌거든요. 좀 벌었어요. 거기서 그 소위 얘기하는 불타기를 했어요.
소신이 막 된 거죠. 야, 내가 원년 바닥 맞췄지? 달러엔 게임 나오는 거 거의 실시간으로 맞췄지? 게임 나오면 얼마까지 내려가는 거 실시간으로 맞췄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막 자신감이 뿜뿜 생겨가지고 조금 먹었는데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트레이더인데 예전부터 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근데 너무 조잡을 떨었네 내가. 너무 조금 포지션을 아야. 포지션을 야, 내가 이게 뭐냐. 그래도 김준성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불타기 했어요. 망했죠. 거기서 불타기 두 번 했어요. 불타기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오른 다음에 올 또.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번 스탑러스 크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갔다 또 스탑러스. 두 번째 개입 근처에서 또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그런대로 마치고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돈 버는 거는 또 다른 이슈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다시 트레이딩을 하면서 다시 또 아, 이게 제가 주식은 항상 확신이 좀 없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진짜 조잡을 떨어요. 조금만 먹으면 자르고 조금만 먹으면 자르고 채권도 좀 그래요. 달러엔에 대해서 엄청 자신감을 가진 게 제가 이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그게 망하는 지름길을. 투자에서는 이 자만심이 진짜 이 아, 예. 지옥문을 여는 열쇠죠. 예, 열쇠예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원달러, 달러엔 여섯 개를 트레이딩 했는데 다섯 개를 다 벌었는데 얘에서 꽤 터졌어요. 꽤 터져가지고 어쨌든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피해를 봤다면.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저는 내린다 그러고 나 혼자 사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투명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제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BOJ는 개입이 나오고 있고 모든 상황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BOJ가 이자 1번 이자 안 올리면 이거 170, 180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1번 엔화의 약세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력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그리고 그 저 어떤 걸 가지고 알 수가 있냐면 숏이다 롱이다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한 명이 팔았으면 한 놈은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이 숏이다 롱이다 하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인데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수요가 있는 사람들 말고 투기적인 수요가 있는 사람의 포지션을 구분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자료가 있냐면 OTC에서 거래하는 건 알기가 진짜 어렵고 포지션을 안 알려주니까 그 미국 선물이요. 달러엔 선물 JY. 그게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클라이언트별로 누가 오픈 인터레스트 있는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커머셜 클라이언트와 난 커머셜 클라이언트를 구분을 하는 걸 해요. 그러면 난 커머셜이 뭐냐면 투기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뭘 얼마큼 들고 있느냐를 소위 말하는 미결제 약정으로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결제 약정인데 그 미결제 약정을 들고 있는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커머셜 클라이언트와 난 커머셜 클라이언트. 커머셜 클라이언트는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고 뭐 현물이 있으니까 선물 거래하는 뭔가 있는 거 있는 사람이고 이쪽은 완전 투기 투기하는 스페큘레이터들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포지션을 얼마인가 이렇게 보는 걸 해요. 이걸 많이 그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상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그 엔화 숏 포지션. 예, 사상 최대치예요. 그거는 자료 보시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상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겁나는 거는 또 한 가지 제가 달러엔 숏 갈 때 마음의 위안이나 이렇게 뭔가 누군가 포지션 갈 때는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있냐면 야, BOJ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가지고 본격적으로 좀만 내려가면 이 포지션 다 언와인드 돼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숏 커버리딩 하듯이 뱉어내야 된다. 니들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많이 빠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크게 벌을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달러엔이 제가 빠지고 있을 때 아, 이게 언와인드가 트리거가 될 수 있어. 근데 내 포지션이 너무 작아. 에이, 더 질러. 그러다가 제가 망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규모는 정말, 저는 이쪽에 실제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추세를 계속 보잖아요. 네. 우리 네. 김 대표님 만나고 나서 이제 N1 계속 보거든요. 네. 아니 이게 지금 N1 약세 배팅 규모 덩어리가 예, 엄청, 상상 초월인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갖다 쏟아부어 막 그 우리나라 돈으로 30조씩 40조씩 이렇게 갖다 쏟아보면 잠깐이야. 이번 말고 바로 지난번에 160엔 갈 때 그때도 그렇고요. 쏟아부었는데 하루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그걸 보세요. 지금 중국 자금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중국 자금이 일본으로 많이 가서 니케이가 난리가 났잖아요. 위키에 올라가는 건 다 외국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네네. 외국인이 와서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달러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일본의 주식시장 올라간 거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았던 굉장히 건데. 많은데 그래도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일본 주식을 사는 사람도 그거 해지해버린다니까요. 내가 일본 주식은 좋은데 네. 제일 일본 주식을 사서 나한테 더블로 좋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일본 주식은 오르고 달러에는 내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달러를 내가 팔았으니까 되살 때 더 아래에서 사야 되니까 근데 달러에는 안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해지해버리는 거죠. 네네. 해지를 하면 또 좋은 게 해지를 하면 또 5%를 줘요. 또 이자율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일본에 너무 많은 베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표현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옌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네네. 옌 캐리 트레이드가 선물에서 주식시장에서 뭐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요만큼만 언와인드가 돼도 많이 빠질 거야. 네. 이런 기대들을 트레이더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BOJ가 한 번만 나와주면 5엔을 빼주는데 내가 운 좋아서 밥 먹고 왔는데 빠질지도 모르잖아. 하는데 진짜 빠지는 게 30분도 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바로 올라가요. 뭐가 내려갔다 왔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퍼부어가지고 수직 하락 절벽을 만든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또 개입하고 또 개입했는데 그래요. 계속 슬금슬금 그래서 올라가요. 제가 이제 요번에 레슨은 아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또 저 같은 인간들이 포기하는 순간 또 원래 내 생각이 맞지.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항상.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레슨은 이거예요. 펀더멘탈을 봐라. 네가 맨날 주장하듯이 펀더멘탈이 중요하고 펀더멘탈이 뭐야? 일본이 이자율을 올려야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뭐 그냥 혼자서 소설을 쓰고 뭐 BOJ가 나와서 언와인드가 되면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잘라? 그리고 조금 맞췄다고 또 흥분해가지고 더 사고. 하, 그래서 제가 진짜 초보 트레이딩, 예전에 제가 달러엔 트레이딩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달러엔 트레이딩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맨날 이런 식이에요. BOJ가 개입을 세게 나오니까. 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트레이딩 시작한 지 1년이 됐을 때나 40년이 돼가는 지금이나 내가 레슨이 없구나. 레슨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항상 그렇죠. 근데 왜냐면 되게 유혹적이잖아요. 역사적 고점 수준이니까. 아니 내려 딱 보면 와 이거 역사적 고점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 먹을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제가 농담 또 하나 할까요? 저기 그 타짜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타짜 영화에 보면 주인공 말고 그 주인공 아닌 분이 고스톱 치기 전에 룰 미팅을 해요. 세 가지 얘기예요. 제가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상한선 없고 쏘기기 없고 꾸평 없고 이렇게 세 가지. 금융시장하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네. 금융시장에 상한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쏘기기는 없애야죠. 근데 네. 쏘기는 사람들 많죠. 네. 쏘기기 없고 그 다음에 꾸평 없고 딱 그거예요. 금융시장은 진짜 꾸평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아무도 안 돌려줍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저는 투자하고 투기가 항상 같은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를 맞추지 못하면 돈을 무조건 못 벌어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이제 보면 좀 신기하게 이제 원화가 일본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느라고 같이 약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는 올해는 반도체가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매월 수출 신기록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연말까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역 수지는 상당히 흑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조를 따져보면 원화는 이제 강세가는 게 맞지 않느냐. 달러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달러 원을 보면 달러의 글로벌한 것도 봐야 되고 엔화도 봐야 되고 위안화도 봐야 되는데 위안화에 관련된 거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조금은 예전보단 덜한 것 같아요. 네. 수출입이
중국에 덜 되니까. 좀 덜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환율이라는 게 너무나도 지금 자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 그래서 조금 벗어났는데 엔화에서는 좀 벗어났다가 엔화가 워낙 많이 움직이고 또 그 자본하고 관계가 있고 또 우리도 엔화 트레이드 저기 그 캐리 트레이드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관련돼서 있고 또 달러의 전체적인 이자율도 있지만 잊지 못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황. 한국의 상황이 있잖아요. 돈이 빠져나갑니까? 예. 수출입 지금 얘기하셨지만 네. 반대가 또 반대쪽 있잖아요. 항상 두 가지거든요. 실물과 금융인데 금융시장에서 지금 빠져나간다고 봐야죠. 해외시장으로 엄청 빠져나가죠. 네. 네. 첫 번째는 개인들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개인들 투자 앞으로 더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외시장으로? 예, 예. 네. 해외로 나가고 있고 개인들만 나가나요? 기업도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은 자이반, 타이반, 타이로도 나가요. 타이, 뭐, 미국에도 공장 지라고 하니까. 그거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또 다 싫어하겠지만 상속세 관련돼가지고 부자들도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절대로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부자들이 나가버리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네. 얼마 전에 UBS에서 부자들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네. 나가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돈을 벌러 해외에 나갔는데 이제는 부자들이 자기 부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가서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시장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주주환원 문제 같은 거. 그런 거하고도 연결돼가지고 그쪽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원이 쉽게 강세가 그러니까 원화가 쉽게 내려가서 강세가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환이 특히 달러원은 완전히 이제 4차 방정식 됐어요. 미국 달러, 우리 원화 사정, 네. 일본의 사정, 중국의 사정. 네. 뭐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였지만 지금은 더 복잡해졌고 네. 그래도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딱 하나만 찍으라 그러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미국의 이자율. 미국이 이자율이 내려오면 네. 달러원도 내려온다. 그게 펀더멘탈이다. 네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을 요번에 달러엔 그 다시 그 경험을 되살려서 펀더멘탈을 잊지 말자. 네.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면 달러원은 내려갈 것이다. 저는 조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